안녕하세요. 자, 이번 땡땡땡 2020 코리아 강연 현재 진행 중인데 영상전이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위해 이제 한국 화가 그죠? 예, 그 자연의 관조자. 자연의 관조자. 예, 우경 선생님하고 아트 스트럭처의 조한희 장관님. 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강연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멘트해 주시죠. 네. 네, 지금 그 서울역하고 홍대하고 서울대 사거리, 그러니까 서울대 부근 이쪽에서 우리 앙대빵당 코리아의 영상전이 지난 10월 26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 중에 영상전 개인전 작가들을 모시고서 여러 가지 그 작품에 관한 이야기와 또 미술사에 관한 전체적인 담론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 그냥 할까요? 네, 소개 이제 가면. 한국화 쪽을 작업 세계를 읽어가시면서 자연의 관조자라는 닉네임의 김기환 선생님 오늘 나오셨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토탈적인 작품들을 상당히 많이 다루시면서. 조각이라든가 평면회화라든가 다양한 장르에 상당히 그 철학을 담아서 예술 활동을 하고 계신 조한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조한희 선생님은 일명 그 아트 스트럭처의 조한희 선생님, 조한희 작가 이렇게 두 분 모셨는데요. 좀 이따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듣죠? 예, 인사 주실까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자연의 관조자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한국화 쪽을 좀 중심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우경 김기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조한희 작가님, 그 아트 스트럭처의 조한희 선생님 인사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아트 스트럭처 융합과 복합을 모든 그 장르를 조합하고 구성하며 그 작품 장르를 크로스오버 한다 그럴까요? 네.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조한희 작가. 네. 자, 인사 말씀 드리고 이제 우리가 자기 세계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뭐 오늘 자기 세계 들어가면 외부와는 달리 상당히 제가 볼 때 멋쟁이 작가들이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말문 전에 성격 규명 좀 해주시죠. 우리 왜 그 자연의 관조자인가 간단하게. 네. 그다음에 왜 아트 스트럭처인가 간단하게. 네. 먼저 그 김기환 선생님은 우리가 그 우리의 그 전통 수묵산수라든가 전통화에서 어쩌면은 많이 봐왔을지도 모를 그 한국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현대 재구성을 통해서 의미를 심어놓은 그런 그 작품을 하고 계신데요. 어쩌면은 우리의 오래전의 모습, 그러니까 미술이면 미술적 기법을 통해서 그렇게 됐던 부분들이 현대에 이제 인식을 대부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개념 미술적인 측면에서 이 한국화를 다루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시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제 그림을 이렇게 자연 앞에 툭 던져놓고 관조하듯이 전지적 시점이랄까요? 그렇게 해서 자연 자체를 관조하면서 작품을 감상하거나 또는 작품을 좀 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던지는 그 자체가 자연 자체가 화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작품 세계를 읽어가고 계시고요. 또 아트 스트럭처의 그 조한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금방 본인 자기 소개를 하셨는데요. 회화를 중심으로 해서도 작품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형 그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뭐 조각이라든가 또는 도시 설계와 관련되어 있는 또 그런 조각 프로젝트 같은 부분도 많고 또 거기에서 그 조각 작품들에서 성격적으로 보자면 좀 철학적 담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각에다 담아가지고 작품을 많이 해보셨는데요. 예전에 뭐 기사라든가 언론 보도에도 많이 좀 비쳤습니다. 그래서 조각물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화두를 던지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이따가 아마 오늘은 이제 평양회화에서 현대미술을 조금 보여주시는데 좀 재미난 얘기 좀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기 작품 세계, 우리 자연의 관조자 김기환 선생님 먼저
말씀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 이게 이제 저를 소개하는 그런 네, 자기소개죠. 네. 워낙 안 해봐가지고 이런 일들이 참 낯설고 힘이 듭니다. 네, 그 어릴 때부터 집안이 보통 이렇게 그 좀 붓을 가까이 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먹을 친했고 네, 그런 부분이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호를 직접 이렇게 주실 정도로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을 가게 됐고 그런데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다른 일들을 좀 하다가 네, 이쪽으로 전업으로 들어온 지는 이제 한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에 있다가 보니까 또 전업을 하고 또 전업 속에 또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흡수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지나봤고요. 자연의 관조자라는 말은 사실은 시대의 관조자가 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작가라는 것이 결국은 시대를 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삶의 역사가 아닌가 싶어서 우리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이렇게 관조하는 듯한 그런 작품 세계를 갖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참 멋진 말씀 마무리해 주시네요. 네. 울림이 있는데요. 자, 우리 아트 스트럭처의 조한인 작가님. 예, 저는 처음에 응용미술을 전공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들이 전부 세분화돼서 뭐 시각, 산업, 그 다음에 공예적인 그 디자인 분야로 좀 넓혀지게 됐는데 그 전시는 그 응용미술과 하나였었는데 거기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조금 전에 여기 앞서 작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고향으로 돌아가면 제가 동강 서강이 만나는 영월에서 저희 아버님이 출장 가셔가지고 나온 듯이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다가 3살 때 제천으로 왔죠. 그리고 제천에서 이제 청소년기를 보내고 청년이 돼서 서울에 와서 이제 미술 전공하러 서울에 왔죠. 그리고 지금은 애기봉 쪽으로 간 이유가 제가 태어난 곳이 영월이니까 남한강의 원류에서 태어난 그 줄기를 따라서 제천으로 와서 청년기를 아니 저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소풍도 가고 단양 팔경도 가고 청풍호도 가고 그러면서 공부하러 이제 서울에 왔는데 이제 인생의 그 마렵의 그 후기 작품들을 위해서 제가 애기봉으로 온 거는 한강이 흘러서 조강을 거쳐가지고 강화도로 가는 그 과정을 따라서 제가 살아왔고 그렇게 거기에서 물을 만났을 거고 제가 목이 좀 마릅니다. 그러니까 물을 만났을 거고 단양 팔경에서 거기 수석들을 또 봤을 거고 그러니까 물에서 그 다음에 제천 을인지에서 그 호수 얼음이 얼어가는 거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유리를 택하게 되고 돌이라는 그 조각을 들어가게 되고 그 소나무들이 노송들을 보면서 목재를 또 보게 되고 예 그러면서 그 소재들이 다 같이 이제 모든 장르 속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저한테 이제 등장이 되는 그 제 인생 작업의 그 저기 시간들의 소재들이 되었지 않았나. 멋있네요. 이게 박사한테 영화 앞에 보면 네. 닉네임을 다시 또 한번 바꿨다가 다시 돌아오시니까 자연의 관조를 통해서 아트 스트럭처가 되셨지요. 자, 영상전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미술 환경에 대한 즐거운 상상 또 우리가 우리 관장님이랑 우리가 화두로 두고 있는 미술 문화 지도의 새로운 이정표를 찍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서울 전광판 영상전 어떻게 보면 문화기술 영상 미디어전 뭐 이런 종합적인 융합적 실험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이제 뭐 새로운 매체를 저희가 또 작가 선생님들한테 화두처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작가 선생님들이 여기에 이제 반응을 하시는 거거든요. 또 와서 이제 이렇게 개인전을 우리가 새로운 문화기술과 결합된 부분에 또 매체와 결합된 부분에 장르를 만들었을 때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고 또 얘기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동안 현대 매체가 이제 발달했는데 불구하고 작가들은 어떤 그 기존에 이제 우리 오프라인적인 그 프레임화되어 있는 구조가 있는데 너무 거기 또 젖어 있지 않는가 새로운 시도를 나는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런 장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펼쳤을 때 충분히 앞으로 변화될 어떤 미술 시장 또 미술 환경을 인식을 하신 선생님들이신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또 큰 기대가 있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그게 그 기대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대가 아니고 스스로가 새로운 것을 위해 가지고 뭔가 개척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 문화 기술이 이제 제공됐던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작가 개인별로 보자면은 하나하나 새로운 걸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셨던 작가들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문화 기술이 나왔을 때 여기에 동참하시면서 영상 개인전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잠깐 볼까요? 뒤에 이 작품이 우리 저 아트 스트럭처의 그죠? 선생님, 어떻습니까? 뒤에 작품들. 뒤에는 아까 작품 네. 이거는 네. 네. 이게 이제 뉴욕이죠, 이게? 네. 뉴욕이 장면이 됐고, 전 장면으로 이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예. 네. 아니, 방송이 계속 이제 우리, 예, 나오고 있으니까. 네. 예, 그럼 이제. 선생님 작업이 지금 자연의 반전자의 여작품이죠. 아, 이제 나오네. 좋아하는 작가 선생님. 네. 나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렇죠. 네, 그 제천의 의림지를 둘러. 아, 이게. 예. 저기 호반 풍경이 조금 전에 이어서 나온 거는 저기 성호도가 바라보이는 강화도의 풍경이죠. 예, 이거는 BTS 블랙스완을 작년에 있었던 현상으로서 예, 하나를 저기 코로나 팬데믹으로 나오려고 하는 둘레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 선생님 작품 한번 볼까요? 노성도 참 좋네요. 예, 이게 제리산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고 예. 지리산이고, 요거는 예. 이제, 무기라고 그래가지고, 그, 촉소를 무기가 아니고, 스스로 자연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자기를 좀 더 발전시키고, 고양시키는, 예, 그런 의미의 무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자연을 관조할 수 있는 부분들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은 어렸을 적에 제가 그 저기 어디고 사천에 보면 문흥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겨울에 아무도 없는데 이게 눈이 오고 난 그날에 친구가 서울에서 친구가 뒤에 이게 캠핑큐를 한 명 차고 찾아왔었어요. 그래갖고 그게 너무 인상이 깊어가지고 세월이 지나서 가만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았던 거라 예, 그래서 이제 저 그림이 탄생을 하게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는 아주 깊은 산중이었죠? 예. 지금 전주에서 저기 불에 그쪽 관통하면서 아니 그쪽은 아니고요. 그 저기 삼천포 가는 전에 그 사천의 활용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천년고찰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품을 우리가 보면서 저게 사실은 서울의 큰 이벤트란 말이죠. 예, 큰 그 영상전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도심 한가운데 저 큰 그 묵직한 자연의 아주 그 무게감이 있는 그 설경이 뜬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비판적 재구성에 지금 관장님이 추구하는 추구 비판적 재구성이라는 거죠. 근데 큰 틀이 그렇고 더 깊숙이 들어가면 미술문화 지도를 바꿔보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미술환경 풍토와 그 변화에 대해서 또 한번 좀 허심탄회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저 김계한 작가님 한번 한 말씀 주시죠. 어떻습니까? 아 이게 미술환경 풍토라고 표현하는데 현재 상황이 조금 더 어떻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잠깐 제가 이제 답변을 적긴 적었는데 좀 더 이렇게 통합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예, 여기가 방송이 아트
코리아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트를 다 포괄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오면 좋겠다.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꿈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순천만의 습지를 가면 정원이 하나 있는데 그 정원처럼 우리 그 아트 계통도 이쪽에 가면 무슨 건축물 이쪽에 가면 우리 그 저거 수목 계통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하고 요즘 그 스마트 하우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결합이 돼서 이게 시대를 나오는 IO들하고 이 사물 인터넷이 좀 결합이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네, 그런 게 사실은 제 꿈이었거든요. 그런 장소가 이제 좀 마련이 되면.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현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좀 이렇게 균형 지을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바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조현 선생님 말씀해 주시고 잡아주신. 선생님 어떻습니까? 예. 저는 그러니까 그 스탠드그라스 유리화를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유리를 통해서 모든 그 사물들은 저기 존재를 하는데 보면은 그 다음 그 목재라든지 돌이라든지 어떤 금속이라든지 그 뒷면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유리를 통해서 보면은 그 뒤에 구름이 지나간다든지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라든지 그런 오버랩의 그 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면에 자꾸 재료를 만나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프라이드 디자인 응용미술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인아트 들어와서 이제 크라프트 작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다시 원래대로 어프라이드 디자인하고 파인아트하고 만나는 그 지점에 와 있지 않나. 그리고 피카디리 미술관 영상전에서 이것이 저한테는 만났고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그런 풍속들을 작은 도구이지만 이 갤럭시 노트를 가지고 그려서 이것도 IT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자랑인 그 IT 도구를 이 미술 도구로 삼아서 그려서 그거를 영상전에다가 지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위로와 그 어떤 메시지를 좀 평온함을 좀 주고자 메시지를 그거는 큰 대형 LED 전광판이고 이거는 작은 것이고 서로 IT에 만나는 이번에는 사이언스 아트를 발표하게 된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피카디 미술관 측에서 저기 추구하는 목표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더 이렇게 포괄적이고 많은 장르들이 조화롭게 예, 서로 이렇게 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함께 진행되는 속에서 저도 함께 활동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예, 현대 미술에 오게 되면은 그 같은 사물을 보고 작가들이 다 개인이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야 될 것이고 표현 방법도 틀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문화 기술이 이제 우리에게 보편화되었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나와는 또 별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활용을 또 좀 잘 완전히 안 하는 또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직접 그걸 활용해 보시면서 그 자기의 개인성이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또 작품도 직접 해보면서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술이 대중화 시대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술 활동이라는 자체가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아마추어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감상자들도 충분히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이 매체가 이 개발되어 있는 매체가 충분히 자기 영역에서 전문가 나름대로 또 감상자 나름대로 예술 활동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금 자연의 만주자 김기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 한편 사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일면 그 내면의 삼중파의 입장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또 산중파의 특징이 한편으로는 세상과 등진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매체라든가 현대성과는 또 별도의 다른 별나라 세계가 아닌가 싶은데 그 산중파적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의 또 약간 그 경향성이 한편으로 세상이 돌아왔을 때 가장 첨단적인 것 중에서도 첨단적인 것 그런 것들이 어쩌면 그것도 이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가 그러니까 현실과 담싸움 세상은 따로 있지만 어쩌면 현실이라는 세상 속에 산다면은 현실이 갖고 있고 현실에서 뭔가 나눠주고 만들어지고 했던 거를 그 공유성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고 즐기자. 그랬을 때 그 융합이라는 얘기를 아까 하셨거든요. 아주 융합적인 것. 다양성들이 다 올라와서 같이 이렇게 한데 모여서 어울리고 그래서 한 분야라도 좀 소외되는 분야가 없이 다 한 이 융합적 세계관에서 모두 각자의 소리를 내면서 좀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현실감이 좀 더 확장된 세계관을 가지고서 그리고 첨단적인 매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된 그런 세계관으로 또 작업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저 춘천만 스킬을 말씀하시면서 통합성을 얘기하고 또 그 이 아서 스트럭처가 굉장히 견고하게 갤럭시까지 이게 이제 요번 일로 인해서 영상까지 이제 실험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 보시면은.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과장님이 하시는 비판적 재구성에 하나의 그 알레고리가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요. 자, 그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그 아이디어에 대한 접근, 그렇죠? 어떻게 이제 실험성과 창작성의 이제 중간 지점 우리가 접근해야 되느냐 말문을 열어볼까요? 어떻습니까, 관장님? 네. 조금 전 금방 그 시작한 힌트에 해당되는 얘기를 좀 나왔었는데요. 네. 현실이란 거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작가들이 어떻게 각자 자기의 개인성으로 반응하는가. 그렇죠. 그랬을 때 다양한 모습이 연출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안개빵강에서 추구하자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한국 미술계는 미술대전이라든가 미술협회가 있어서, 단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활발합니다. 활발한데, 눈치 보기는 아니지만은 내가 이 그림을 냈을 때 사회에서는 어떻게 볼까라는 외부에 대해서 너무 좀 인식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대에 오게 되면은 개인의 자율성이 많이 보장돼 있고 또 개인적인 작품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양성을 관람객들은 보고자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양성 속에서 굉장히 새로운 표현 방법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실험적인 것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런 그걸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술 세계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바로 그 현상 자체가 작가들마다 현실을 담아내는 방법론이 개인적인 어떤 그 재구성을 통해 나왔다. 그래서 비판적 재구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근데 오늘 나오신 두 분께서는 나름대로 똑같은 현실 자체를 자기 버전으로 이렇게 좀 소화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분 작은 선생님들 딱 한 작품씩 네. 선택해서 어떻게 이제 그 아이디어 도출법을 우리가 우리 독자들이 이해하고 접근하는가. 보는 즐거움이 있겠습니다. 예, 예. 우리 저 김계한 작가님이 이제 초당의 소설, 초당 소설을 네. 이제 예. 설명 부탁드릴까요? 이 작품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어린 시절에 그때 제가 20대 중반이었는데 어린 시절에 그 친구가 찾아오기 전에 이제 이렇게 문이 내렸었어요. 그런데 그 반가운 친구 그 산속 골짜기를 찾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야 참 그 당시에는 기쁘기도 했고 뭐 그랬지만 조금 지나니까 정말 이 멋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이건 내 삶의 기록이니까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네. 평소에는 이제 그 한시라든가 이 시들을 좀 많이 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모티브를 좀 얻고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그 모티브에 걸맞는 산이나 저 바위나 이런 걸 좀 검색을 하고 좀 찾아가고 거기 가서 분위기를 느끼고 예,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관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고 뭐 읽고 뭐 그런 중입니다. 네. 아니 하여튼 뭐, 저는 뭐 옛날에 주당이었기 때문에 술 냄새가 나서 무슨 저 아니 냄새가 그냥 뭐 옛날 우리 선배들의 응? 그렇죠. 내술이 그냥 보여가지고 자 어떻습니까? 조금 아이들 봄날에 예. 예, 제가 이번에 영상 전에는 10개 작품, 뭐, 마찬가지로 10개 작품이 출품하게 된 건데, 예, 금년에, 올 한 해 있었던 우리 코비드, 코로나 팬데믹 그런 현상 속에서 네. 그 풍경들을, 그 풍속들을 제가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봄날에 네. 일상이 이제 비대면으로 조용한 한 구석에서 2층 다락방에서 어느 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큰 윈도우로 물방울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비눗방울을 누가 올리나 보다, 쏘나 보다. 그래서 밖을 내다봤더니 어린아이가 봄은 왔는데 저 모퉁이에서 그건 뭐냐면 마스크를 쓰고 거리 유지도 해야 되니까 저 어른들한테 사람들한테 방해될까 봐 저 한 모퉁이에서 봄은 왔는데 꽃 향기는 맞지는 못하고 그래서 비눗방울을 물가 쪽으로 쏘면서 마치 제가 보기에는 그 언젠가 마스크를 벗고 꽃을 향기를 언젠가 다음에는 맡을 수 있을까 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로 어린아이가 그냥 막연하게 하늘에다가 쏘는 풍경이었지만 저는 그 얼굴에서 아예 그 굳게 닫힌 그 눈동자만 보이고 마스크가 써 있는 그 모습이 어른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생겨진 이런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아이들이 저기 미래가 고생하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울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메모링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포토 사진을 찍어서 프로세스 아트, 그러니까 과정 미술을 통해서 제가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회화식으로 이걸 다시 한번 그 저기 표현을 한 거죠. 그럼 보면 밑에 있는 잔디는 있고 그 위에 그 허브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약간 아치가 이렇게 둥글게 돼 있는 거는 자연의 순리가 이렇게 왔듯이 이게 지금 미소 짓고 있는 그 입술의 형태거든요. 그 라인이. 스마일의 표시는 자연은 순리대로 왔는데 인위적으로 우리가 그걸 함께하지 못하는 이 현상을 제가 그 풍경을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그 이겨내려고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 그래서 기타 등등 아래로 가면서 뭐 화엄사의 풍경 원대리의 자작나무 그 다음에 그 바닷가의 풍경 그 카페에서의 그 일상 풍경,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이겨낼 때 언젠가 희망하는 그 오드리 헵번의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그 토성고리를 닮은 그 문워킹하는 모습으로 자유로움을 이제 이겨냈다. 자유로움의 마지막에 그 귀결을 제천 을인지 그 어는 그 호반에 거길 두 연인이 걸어가는 게 토성의 거리를 아주 고리를 문워킹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종교를 제가 이 작품에 끝을 두고 있죠. 그래서 네, 스토리를 네. 금년에 있던 현상을 담았습니다. 아니 또 박수 쳐드립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 정말 스토리가 네. 연연한데 회장님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작품 하나를 보게 되면 우리 선생님은 이 작품 하나로 여기에 대해 있는 그 외관상에 있는 이제 설명을 일단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상을 통해서 결국 우주 철학까지 다 풀어내고 있어요. 상당히 의미가 큰 그림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뭐냐면은 아이들은 지금 현실 세계 자체가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좀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놀이에 푹 빠져 있거든요. 이게 보게 되면은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놀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그 상어 두 마리고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상어 두 마리.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네, 문양이 마스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원래 이제 우주나 또 이 법계에서 올 때 그 순수한 그 결정체의 모습 그대로 갖고 있다고 또 담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우주가 이제 돌아가는 순행 원리 자체가 이제 거래 원리, 이제 오면 가고 또 주면 받고 하는,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놀이다 보고 있는데, 이 아이 자체가 지금 놀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하지만 이제 현상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그 와중에도 우리는 그대로 간다는 거죠. 놀고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또 마지막에 또 자연 순리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작품이, 현상계적인 부분을, 하나의 그 커트로, 사진 커트지만, 하나에 담아내는 사진 한 컷이지만, 그 속에 또 심오한 우주 철학과 자연의 순리를 이렇게 담고 계셔가지고, 아마 그 젊은 작가들이 현대 미술을, 그 현실을 다루는, 팝아트적이거나 또 이런 그런 표현법에도, 아, 은유와 상징들이 들어가는 심오함이 또 이렇게 있네. 그러면 내 그림은 또 어떨까라고 하면서, 현실적인 팝아트와 그리는 우리 또 젊은 작가들한테도 좋은 또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네. 그 우리 저 초판 소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AI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기억들이 디지털화되고 또 기억은 정보화돼가지고 어떤 데이터로 가게 되는데요. 근데 앞으로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기억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보상은 그래도 받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아름다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고유성에서 어쩌면 순수한 아름다움의 기억들이지 않는가. 그러면 그것 자체가 하나가 정보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화두를 던진 자체가 정보가 돼서, 보는 관람객들은 그런 생각도 하겠죠. 그럼 나에게는 어떤 아름다운 기억이 있는가. 본인의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숨겨졌던, 또 이제는 그러한 모습을 절대 볼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 그런 그림에 대해서, 그런 그 자기의 머릿속에 그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정말 소중한 것이고, 그렇다면 지킬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또 지키지 못하는데, 잃어버렸는데, 그걸 보상할 건 뭔가, 어쩌면 화두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인간에게 던지는, 인류에게 던지는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두 작품을 통해서 이제 참 그 개성이 강한 작가 선생님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위원장님 보십시오. 오늘, 일반적으로 남들이 이 그림을 봤을 때 그냥 설경으로만 봤을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 조한희 선생님도 이 그림 봤을 때 팝아트적으로 아이가 놀고 있네 라고 봤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작가 선생님들한테 이 그림에 관한 스토리텔링을 듣지 않았습니까? 스토리텔링을 듣고 나니까 이 속에 의미가 있고 화두가 있었구나를 알 수 있었듯이, 앞으로 우리 감상객들도 작품을 볼 때 그 의미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들이 자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문제는 저희가 안아주는 나무를 통해서 한국의 이제 그 한양도성의 고궁 이야기에, 네, 우리 네, 근대사의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놓고, 예, 예. 유서 깊은 분들을 많이 발굴했거든요. 예, 예. 우리 학생 참여 부분도 만들어놨고, 그렇게 진행하면서, 작가들은 아트 멘토로서 여기 같이 이제 나아갈 수 있는 분야를 영역적으로 좀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마침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조한희 선생님, 아트 스트럭처로서 조한희 선생님 좋은 말씀, 인사 말씀에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이게 두 분 모시고 보니까 현대 미술은 지금 다양하게 개념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게 이제 현대 미술이 개념화도 되고 또 인지미술과 또 사고미술로서의 역할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미술이다 또는 의미만들기 미술이다 이런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 말씀 속에 정말 작품이 하나의 한국화지만 또 하나의 그 팝아트적인 또 현실을 담아내는 작품이지만 그 속에 의미를 만들고 있고 또 과정 프로세스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진지한 모습으로 탐구 미술로서의 현대 미술의 모습을 또 드러내 주지 않았나 오늘 참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고 네, 네. 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이 두 분께서 그렇죠. 전신 날짜. 그래서 우리 자연의 만조자 그 김기한 선생님은 11월 23일부터 네, 중요하죠. 26일까지 네, 23일부터 26일까지 네. 조한희 선생님은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렇게 두 분 다 서울역 3번 출구 전광판에서 영상 개인 전이 송출됩니다. 많은 관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